2024년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 개막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과 천안에서 열렸던 국내 최대 규모의 농기구 박람회를 우리 대구에서 농기계 시장은 식량 확보를 위한 농업 활동 증가와 가공식품의 확대 등으로 꾸준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하는 농업기계 산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으로 대한민국 상장과 성장이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포장증 주식회사 한서전공 대표이사 홍석봉. 귀하는 농업기계 산업 진흥을 통해 왼쪽 가슴에 정장이 달리고 있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라이노맥 대표이사 김평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팔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 잠깐 예, 촬영해주세요.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님, 그리고 김현규 대구시의회 부의장님,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한 오늘날 폭염과 폭우와 같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 그리고 더불어서 3대 농정 전환을 통해서 우리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농업을 미래의 농기계 자재산업 발전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정적인 우리 농기계의 내수시장 마련을 위해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농기계 개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농기계 위상에 맞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흡에 맞춰서 힘차게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터치. 하나, 둘, 셋, 터치! 25개국 42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소 트랙터 유니동체 국내 분야를 원자재가 제출해 국내 및 해외 기업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행사로는 수출 상담을 했는데요. 지금에는 뭐 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상 크게 트랙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는 이 트랙터가 그렇게 생기는 아니고 농토의 1.3% 정도를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아까 김영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 수소 트랙터도 들어갈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본 수출 대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한국 기술이 일본에 수출하는 이런 또 쾌거를 또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소식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작물의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 혹은 병해충 같은 그런 정보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저희와 같은 이제 저희만 쓸 수 없으니까 민간 기업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 공포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니, 저 멀리서 한 필터 이상 했었는데. 제가 했다네. 왔다가 제가 했는데요. 네, 아니 요즘
가방 필요해. 가방 필요해. 가방. 아, 가방. 소리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경로가 초록.